GVC, 글로벌 밸류체인, 이 하나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여러 나라를 거쳐 다양한 생산 단계를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고 소비되는 그 활동의 총체를 말하는데요. 이 최근 전 세계는 GVC 글로벌 공급망에 폭력을 치르고 있죠. 우러간 전쟁으로 촉발된 공급망의 위기는 각국의 산업과 증시,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마저 봉쇄 조치가 내려지면서 이 각국은 또 기업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. 자, 다행히 중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 감소 추세로 상해는 봉쇄에서 해제로 가닥을 잡은 듯 보이지만 베이징은 여전히 제로 코로나 정책에 갇혀 있습니다. 자,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소비인데요. 지금은 사고 싶어도 전 세계적으로 물건이 없거나 너무 비싸져서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결국 안 사거나 못 사게 돼서 지갑을 닫게 되면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. 그만큼 소비가 중요한 건데요. 어제 발표한 중국 경제 지표를 보면 이게 4월 소매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11% 감소하는 등 소비, 생산, 투자 관련 지표들 모두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못 미치는 결과로 경기 부양은커녕 낙제점을 받았습니다. 자, 미국도 높은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5월 초 이 소비 심리가 1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경기 침체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. 이 중국의 봉쇄 정책은 소비 위축을 더욱더 악화시켜서 이대로 간다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5%는 꿈의 숫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. 자, 상해 봉쇄 조치 해제 소식에 오늘 아시아 증시를 포함한 우리 증시, 간밤 미증시와 다른 온도차를 보이면서 빨간색 환영불을 켜고 있습니다.